문제 8번 볼게요. 성층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성층현상이 어떤 거예요? 우리 여름이랑 겨울에 호수에 이제 호수에 층이 지는 거죠. 수직 방향으로. 그래서 맨 위층을 우리가 표수층, 가운데 층을 수온, 약층,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층을 심수층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요, 1번. 수심에 따라 온도의 변화로 발생되는 물의 밀도 차이에 의해 발생된다. 네, 맞아요. 물의 밀도가 4도씨에서 최대인 그 밀도차 때문에 온도 변화로 인해서 여름, 겨울에는 이렇게 층이 지고, 봄, 가을에는 전도현상이 일어나죠. 2번. 봄, 가을에 전도현상이 일어나면은 물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다 섞여요. 그죠? 그래서 층 구분이 없는 전도현상. 2번도. 맞네요. 자, 그럼 3번. 여름에는 수심에 따른 연직온도 경사와 산소 구배가 반대 모양이 되는 것이 특징이다. 자, 우리 여름에는 어떻게 되나요? 여름에는, 자, 이걸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여름에, DO, 여름하고 겨울이 있다 그러면은요, DO는 항상 공기랑 가까운 곳, 대기랑 가까운 곳이 DO가 커요. 그래서 수온 약층에서 줄어들고 심수층에선 바닥이 돼요. 겨울도 마찬가지. DO는 항상 경사가 이렇게 집니다. 근데 여름에는 어때요? 온도가, 바깥 온도가 높죠? 그래서 DO랑 똑같은 모양이 돼요. 온도도. 근데 겨울에는 바깥 온도가 춥죠? 그래서 온도가 반대가 돼요. 그래서 여름에는요, 이 연직온도 경사랑 산소구배가 반대 모양 아니고 같은 모양이고요. 겨울에 반대 모양이 돼요.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그럼 4번 볼게요. 여름과 겨울에는 수직운동이 없어요. 정체현상이 일어나요. 왜? 성층현상 생기니까. 그래서 수심에 따라 온도와 산소 농도 차이가 이렇게 커집니다. 그래서 3번 정답. 문제 9번. 이 문제 처음 나온 신유형 문제였고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왜냐면은 이 ORP 값을 배운 적이 없거든요. 이걸,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에서 혹은 이제 산업 현장에서 진짜로 이제 수질에 종사하시는 분은 이 ORP 값을 아시겠지만 이게 공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르는 경우니까 요번에 공부를 하면 되죠. ORP가 뭔지부터 볼게요. ORP는 산화환원 전이에요. 기준이 있어요. ORP 값은 기준이 0인데 요 기준 0이 뭐냐면은요, 수소가 기준이에요. 표준 상태에서 수소. 그 수소보다 환원이 잘 되면 ORP 값은 플러스고요. 환원이 잘 되면, 그다음에 수소보다, 그러니까 양이온 산화가 잘 되면, 전자를 잃어서 산화가 잘 되면은 그러면 마이너스 값을 띄게 돼요. 그러니까 산화라는 거는 전자를 잃는 거고요. 환원이라는 거는 전자를 얻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산화된다는 뜻은요, 자기 자신이 전자를 잃는 건데, 그렇게 되면 다른 물질한테 이 전자를 주거든요. 그래서 다른 물질을 환원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는 걸 우리 뭐라고 해요? 환원제라 그러죠. 그래서 환원력이 강하고 환원제로 활동을 하게 돼요. 반대로 자기 자신이 환원되면 다른 물질에서 전자를 뺏어오는 거기 때문에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산화제고 산화력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이 ORP 값이 크면 클수록 뭐가 잘 되냐면은 산화력이 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어디에 소독할 때 쓰는 것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염소가 가장 ORP 값이 크고, 그 다음이 오존, 그 다음이 불소 순이에요. 보통은. 그래서 이렇게 일단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이 이 ORP 값이 이제 플러스가 된다. ORP 값이 플러스가 된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이제 어떤 뜻으로 보시면 되냐? 산화력이 강한 거예요. 그죠? 산화력이 강한 거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살균이 잘 되는 물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가 되면 될수록, 그러니까 요 상태는 산화 상태고요. 산화가 잘 되니까 산화 상태라고 보시면, 상태가 산화 상태예요. ORP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현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현기 상태 혹은 이제 환원 상태,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환원과 현기가 같이 가요. 좀 이상하죠. 왜 그런지 알아요? 여기 보세요. 제가 아까 요거를 설명할 때는 자기 자신이 산화가 되는 거였는데, 다른 물질을 어떻게 한다고요? 환원시키는 거예요.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기 때문에 이건 환원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게 결정이 됩니다.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산화 상태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호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 호기가 강하면 갈수록, 호기성 상태가 가면 강할수록 이 ORP 값이 커진다고 보시고, 현기성에 가까울수록 ORP 값이 더 작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요, 여기서는 지금 환화 상태가 되면 가장 나중에 일어나는 반응은 그랬어요. 그러면은 현기 상태가 됐을 때 가장 나중에 뭐가 되냐? 점점 더 현기 상태. 그러니까 처음 현기 됐다가 점점 더 ORP 값이 떨어졌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걸 찾으시면 되거든요. 그럼 순서가 어떻게 되냐? 볼게요. 이제 ORP 값이 낮아지면서 크다가 낮아질 때 일어나는 거 첫 번째 뭐부터 되냐? 여기서 붙으시면요. 자, 1번이 뭐가 되는 거예요? 황산이 황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한마디로 요 SE-가 여기 제가 H를 붙이면 황화수소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SOV-가 황화수소 되는 거.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거예요? 황이 환원되는 거예요. 황이 환원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NO2-가 NH3로 바뀌는 거, 이거는 질소가 환원되는 거죠. 얘는 누가 환원되는 거예요? 철이 환원되는 거고요. 얘는요, 질산성 질소가 아질산성 질소로 되는 거니까 얘도 역시 질소 환원인데 누구부터 일어나겠어요? 얘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얘가 더 현기화된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반복 볼게요. 어떻게 되냐 봅시다. 첫 번째는요, 어떻게 되냐? 자, 질소가 먼저 환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걸로 보시면 질산성 질소가 아질산성 질소로, 그 다음에 NH3로 이렇게 질소 환원되는 과정이 탈질이죠. 탈질이 먼저 일어나요. 그 다음에 더 현기화되며 더 ORP 값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제 황산이 환원돼요. 즉 SO4E-가 NH2S로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누가? 탄소가 환원돼요. 이 탄소가 환원돼서 나오는 게 이제 메탄이에요. 그래서 CO3E- 혹은 CO2가 뭘로? NH4로 메탄이 생성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더 여기 보시면은요, 1번, 2번, 3번이 만약에 현기화 된다 그러면은 탈질부터 먼저 일어나고 더 현기화 된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뭐예요? 황화수소가 나오게 되고 더 탈질된다 그러면 메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가장 나중에 일어나는 반응은 여기서는 이제 메탄이 없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건 언제 되나요? Fe3+가 Fe2+ 되는 거. 요거는요, 질소화는 이전에 일어나요. 그래서 그거는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 가장 이제 현기화 될 때 일어나는 거 보시면, 이게 전부 다 뭐예요? 현기성 기체들이잖아요. 그죠? 현기성 기체들이 ORP 값이 낮아져서 결국에는 환원 상태가 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정답. 이 문제 그래서 쉽지 않은 문제, 틀리라고 내는 문제였지만 이제는 맞출 수 있으실 거예요. 그다음 문제 10번 볼게요. 수원의 종류 중 지하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기사에서도 지하수 특징이 나왔어. 아, 산업기사에서도 지하수 특징이 나왔는데 기사에도 나왔네요. 자, 지하수 특징 굉장히 중요하죠. 1번 수온 변동이 적고 탁도가 높다. 맞아요. 지하수는 온도 변화 잘 없어요. 왜 그래요? 뚜껑이 닫혀 있기 때문에 변동이 적어요. 그죠? 뚜껑 닫혀 있으니까 산소 잘 못 들어오죠. 뚜껑 닫혀 있으니까 오염 물질도 적고 미생물도 거의 없더라. 유속 빠르지 않죠?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광역적 아니고 좁은 지역, 국지적인 환경 조건에 영향을 받죠.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